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국이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시스템이 어렵고 그늘진데 그리고 요양원, 양로원, 그리고 고아원, 교도소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우리 성남시 전역에 경기도 이련에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방송국이에요. 이런 방송국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래서 제일 큰 방송국이 한국가요방송국. 그리고 성남에 ABN 방송국이 있고 한국가요방송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성남시 중앙시장 국민은행 뒷골목 스위스 모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가요방송 이렇게 인기 가수들이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셨고 또 가수 지망생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한국에 100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제가 곡을 만들기가 바빠요. 아니 내 곡을 만들면 무조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앞전에도 우리 저 신천동에 소갈비집 사장님, 우리 저 박춘수 본명이 예명이 나일준 가수님인데 투매상골하고 또 애타는 사랑. 지금 두 박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설운동장 성남에 사는데 그 노래가 좋다고 그냥 수십 명이 나한테 지금 곡 받으러 오고 지금 전화 왔어요. 그런 곡 주면 내가 두 곡씩 다 받겠다고. 아까도 노래 강사님 성남 복제관 갔는데 그 강사님도 두 곡 간다잖아요. 아 이거 한 곡에 천만 원 받 옛날에. 가수 못해요. 지금 100만 원이면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냥 편곡,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악기 음악, 세션 음악, 롤 세션으로 그렇게 해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가요방송이 또 정병호 우리 가수님이 이렇게 바쁜데도 사업을 하십니다. 성남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잠시 멈추시고 이번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오늘 하루 쉰다고 그래요. 우리 정병호 가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시면 박수 많이 주세요. 오늘 많이 모이셨네. 자, 정병호 가수님 나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정병호입니다. 예, 예. 우리 정병호 가수님은 성남에서 큰 기업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기업체를 가지고 돈을 옛날에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너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금고의 돈이 절반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일만 계속 하시다 보니까 출세는 일단 하셨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가수의 꿈이 있었고 원래는 또 미남이지만 노래를 또 잘하면 여자들이 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노래를 이게 무슨 뭐 자기가 화스럽게 뭘 의시되고 이 노래를 가지고 무슨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그늘진데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노래로서 봉사하고 또 소통하고 국민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헌신하는 라고 한국음악저작권에서 음악을 주고 국민 가수로 등록을 해놓은 거지. 어깨에다 힘주고 막 지가 잘났다고 내 노래가 최고야 최고야. 에이 그건 안 돼. 이게 오른쪽이 천당 왼쪽이 지옥인데 다 물어보면 오른쪽 천당 간다 그러네. 우리 저 정병호 가수님은 오른쪽 가실래 왼쪽 가실래요? 아니 마이크 대시고 오른쪽. 오른쪽은 천당 왼쪽은 지옥인데 어떤 쪽 가시죠? 오른쪽으로 가야지. 예 박수 당선이에요. 예, 예. 또 천당으로 또 오늘 가실 분 한 번 했습니다. 아 이거 만 원이네. 그러면 45석 다 차는데 요번에 안문도 우리 천당 했는데 만석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가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정병호 사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가요방송에 자주 오셔서 노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실 곡을 우리 본인이 직접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몇 곡 시청자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곡 어떤 곡이죠? 예, 내 나이 5060하고 예, 예. 상사화 예. 그리고 보릿고개 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보릿고개는 진성 가수님 한 거죠? 예, 그리고 상사화는 남진 선배님이 하신 거고 내 나이 5060은 누가? 그것도 남진 감독입니다. 아, 네. 우리 남진 선배님이 저 군대 선배님이십니다. 해병대. 예. 그래서 포항 사단에서 제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우리 남진 선배님이 아주 인정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냥 키우려고 그러고 신인 가수들, 너무너무 남진 선배님 좋습니다. 목소리도 좋지만, 근데 누가 얘기 들으니까 나보다 우리 남진 선생님 목소리가 같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2 남진이가 태어난 건가요?
박사. 아니 누가 그래요? 남진 선생님 목소리 같다고. 그 사실은 우리 남진 선배님하고 군대 선후배가 아니지 뭐 친척지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진 선배님을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진 선배님 후배로서 고맙습니다. 많이 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우리 남진 선배님 노래를 좋아합니다. 무슨 노래냐면 각시와 신랑, 예, 그리고 가슴 아프게, 그리고 둥지, 등등 남진 선배님 노래를 내가 많이 죽이면 불러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올리고 이러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병호 성남시 중소기업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모시고 내 나이 5060 상사와 그리고 보릿고깃길 이렇게 세 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한숨 자고 눈 떠보니 50이 웬 나이인가 잠깐 쉬고 가는 인생 세월은 두둑이가 멈추었다 갈 시간 반나절 남았는데 흘러간 시간은 모두 다 돼갔나 젊을 때 시간은 영원한 줄 알았고 영원한 시간은 멈출 줄 알았는데 아스라 후에 말아 한탄 한들 무엇하랴 후회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있다면 세월 돈 주고 내가 한번 사겠다 자고 눈 떠보니 60이 웬 말인가 잠깐 쉬고 가는 인생 세월은 도둑인가 멈추었다 갈 시간 반나절 남았는데 흘러간 시간은 모두 다 돼갔나 젊을 때 시간은 영원한 줄 알았고 영원한 시간은 멈출 줄 알았는데 아스라 후에 말아 한탄 한들 무엇하랴 후회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있다면 세월 돈 주고 내가 한번 사겠다 아스라 후에 말아 한탄 한들 무엇하랴 그래 그래 후회 없는 세월이 있다면 그 세월 돈 주고 내가 한번 사겠다